이번 영상 강의에서는 F키의 제1 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F는 영어 음이름 C, D, E, F, G, A, B, C 중에 네 번째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이름으로는 다라마바 사가나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네 번째인 바가 바로 F입니다. 그래서 바장조라고 합니다. 바장조에서 6번 개방연인 E는 C가 됩니다. 6번 개방연의 E의 단위도 위 6번 줄의 1프레드인 F가 바장조의 도이고 이것이 F키의 으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장조의 음계는 F, G, A, B 플랫, C, D, E, F로 이 바장조의 영어 음이름이 눈으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익숙하게 보여야 하며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바장조로 볼때 기타의 개방연 6줄의 음은 6번 줄부터 시, 미, 라, 레, 파샵, 시가 됩니다. 이제 6번 개방연을 시로 하여서 F의 제1 스케일 지판 운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번 개방연이 E이므로 시부터 읽게 됩니다. 반드시 입으로 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